아일리 소속사 미니진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아일리제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미니진 어두어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빌리프랩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일방적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미니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야후재팬 반응. 닮았냐 안 닮았냐 주관적인 건데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게 멤버들이 나쁜 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오래된 기획사라면 선배 그룹의 전통을 후배 그룹이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 너무 많이 기대. 아일릿은 공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데뷔 연도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나이의 그룹 방향성을 다르게 잡아도 괜찮지 않았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멤버들은 뭐 나쁘지 않다. 처음에는 분명히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될지에 따라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이미지를 얻으면 불쌍해요. 둘 다 좋아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응원하고 있습니다. 원희도 혜인도 건강해져서 돌아와. 그 춤 처음에는 선배 그룹을 리스펙트해서 도입했나 했더니 그냥 모방인데 멋대로 생각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 데뷔 전 연서가 갑자기 탈퇴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하고 이상하게 추측하게 된다. 어쨌든 멤버들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두 그룹 모두 좋아합니다. 그동안의 걸크러쉬에서 이지리스닝으로 유행을 옮긴 점에서 민 대표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뭔가 유행했을 때 비슷한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은 양산이라기보다 트렌드를 의식하고 있거나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이 유행시킨 트렌드에 따른 것을 카피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어느 정도 기분을 이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량이 좁고 잘난 체 하는 것 같다. 뉴진스는 뉴진스에서 표절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그 컨셉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민 씨가 의식하거나 영향을 받은 것도 많았을 것이다. K-POP은 안티로부터도 표절만 한다라는 말을 듣기 쉽지만 오리지널리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법에 맡기는 것은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뉴진스를 좋아하지만 그녀들의 매력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시기에 더접음이랄까. 고귀함 같은 기간 한정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아일리제는 나이와 함께 변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서 지금은 통통 튀는 표정과 짝짝이 춤을 추는 통통 튀는 귀여움이 매력이지만 성장과 함께 표현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인간미가 제대로 있어서 미니진 씨는 뉴진스의 별 볼일 없는 그룹이라면 아마 상대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뉴진스를 넘어선다고 할까? 아종을 완성하게 된 것에 위기감을 느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관계없지만 이전에 어두어가 주최의 남성 아이돌 그룹의 오디션 공지 동영상이 나왔을 때 엔하이픈의 니키군이 머리를 어깨 정도의 길이로 했을 때 비주얼과 분위기가 비슷한 남자아이가 나왔던 것을 굉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5인 그룹 검은 생머리로 외모부터가 뉴진스를 따라한 것처럼 보인다. 팬들은 다른 그룹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첫인상은 뉴진스와 닮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미니진 씨와 불편한 하이브는 뉴진스와 다른 컨셉, 외모로 승부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나? 사이가 나쁜 사람의 컨셉이나 안무를 본떠 내분을 일으킨 것은 어때? 아일릿과 뉴진스 본인들이 제일 불쌍해. 아마 하이브로서는 방시대 미니진의 상황으로부터 아티스트를 희생시켜서라도 뉴진스 대 아일릿 어두어 대 빌리프랩 구도로 만들고 싶을 것이다. 자회사의 싸움으로 전가시키는 것으로 하이브는 빠져나가려 할 것이며 다른 그룹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라인 문제의 발발도 반일 운동에 의한 르세라핌의 역풍이 생기는 등 사태는 보다 복잡해져 해결은 아직 멀 것 같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 이상 젊은 아티스트들이 희생되는 것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역시 모회사인 하이브의 대표 방시가 타겟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튜브에 나오는 K-POP 아이돌을 보는 정도의 기준으로 보면 뉴진스와 아일릿은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되는데 뉴진스의 이미지는 스포티 캐주얼계 아일릿는 유메카와계라는 느낌입니다만 K-POP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K-POP은 기본적으로 유행하는 노래, 댄스의 이미지는 똑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 어두어가 독립한다면 하이브에 많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독립이 될 것이고 뉴진스를 앞으로 활동하기에도 곤란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일릿은 전혀 다른 컨셉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재탕은 안 돼. 뉴진스 팬으로 말하면 아일릿은 뉴진스에 흉내를 내지 않고 아일린 나름의 다른 컨셉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이상한 주목을 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 다 달라서 다 좋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일린 멤버들은 뭐 나쁘지 않은 것과 표절이 아닌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로 여러 가지가 비슷해서 문제는 그것이 허락 없이 따라했다는 게 충격. 하이브로 해보면 아일릿도 뉴진스도 자신의 소유물이니까 카피 같은 것을 시켜도 자유롭잖아요. 웃음 대충 얼버무리고 있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아요.